옛날에 다윗왕이 있었습니다. 다윗왕은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을 보며 더럽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. 어느 날 전쟁 중에 적군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 그는 한 동굴에 숨었어요. 그때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어요. 적군은 동굴 앞에 도착했지만 거미줄이 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돌아갔어요. 그래서 다윗왕은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었죠. 또 한 번은 다윗왕이 적장의 칼을 훔치려 했어요. 적장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칼이 적장의 다리 밑에 있어서 쉽게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.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적장의 다리 위에 앉았어요. 적장은 무의식 중에 다리를 움직였고 그 틈을 타 다윗왕은 칼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. 그리고 한 번은 다윗왕이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미치광이 흉내를 내었어요. 적군은 미치광이가 왕일 리 없다고 생각하고 다윗왕을 그냥 지나쳤어요. 이 이야기는 세상에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. 작은 거미, 모기, 그리고 미치광이 흉내도 중요한 순간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그러므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랍니다.